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막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국이 늘어가는 가운데 여름까지 메뚜기 떼가 사라지지 않으면 윈난성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막 메뚜기는 메뚜기 중 가장 강력한 종이자 지구상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해충 중의 하나인데요. 평균 몸 길이가 약 6에서 7cm, 무게는 약 2g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이번 메뚜기 떼로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이미 약 1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유엔은 메뚜기 떼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케냐 동부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메뚜기 무리가 가로 60km, 세로 40km 정도의 약 2,000제곱킬로미터를 덮을 정도인데 1제곱킬로미터당 1억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약 3천억 마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도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에 퍼져 있는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명이 3개월 정도인 이 메뚜기 무리는 바람을 타고 하루 평균 150km를 이동하는 데다 암컷 한 마리가 300개의 알을 낳는 등 번식력이 상당한 것이 문제입니다. 계절풍을 탄다면 해발 2,000m 고도의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에 퍼져 있는 메뚜기 떼가 하루 먹는 양은 사람 3만 5천명이 하루 식사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퍼져있는 메뚜기 떼를 대략 잡아 2,000제곱킬로미터를 덮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 먹는 양이 사람 7천만명이 먹는 양과 동일합니다. 아프리카 예멘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는 현재 중동을 넘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제껏 피해를 입은 나라는 벌써 10개국이 넘습니다. 유엔은 현 상태로라면 30개 이상의 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말 메뚜기 떼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시 20여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임란 칸 총리는 농가와 농민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연방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으로 피해가 미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메뚜기 떼 창궐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파키스탄 지역에 메뚜기 떼 퇴치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주 파키스탄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야오징 중국대사는 18일 파키스탄 식량안전연구부 장관을 만나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야오징 대사는 중국은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심각한 메뚜기 떼 재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중국이 코로나와 싸우는 중요한 시기지만 적극적인 지지, 원조 제공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안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뚜기 떼 퇴치팀을 파견해 파키스탄이 맞춤형 방안을 수립하도록 협조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장관은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중국 전문가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중국의 메뚜기 떼 방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메뚜기 떼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농작물의 40%가 메뚜기 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뚜기 떼의 농작물 피해로 국가에 기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근은 국가를 멸망하게 하는 3대 재앙으로서 전쟁, 역병과 동일한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한 사태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메뚜기 피해를 입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과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뚜기 떼까지 중국에 들어온다면 역병에 기근까지 아비규환의 상황이 진짜 펼쳐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당장 중국 내륙에까지 메뚜기 떼 피해가 미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지만 여름까지 메뚜기 떼가 사라지지 않으면 6월에서 7월께 윈난성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생물기술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메뚜기를 막지 않으면 피해가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때가 되면 메뚜기 수가 다시 500배 늘어날 것이며 중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해외 메뚜기 떼 피해를 밀접하게 추적 중이며 인근 접경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방제 기술이 세계 선진 수준이고 메뚜기 살충약과 장비 또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국이 메뚜기 떼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16일 사막 메뚜기 떼 출현 가능성을 알리며 농가에 메뚜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재적인 메뚜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0만의 병력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중국의 메뚜기 대응 능력은 바로 오리였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쪽에 10만 마리의 오리를 배치한 것인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갈색오리 군대가 곤충을 매우 좋아하며 이미 메뚜기 퇴치에 사용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농부들은 오리가 보통 하루 4제곱미터 이상의 땅에서 메뚜기를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살충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심 전력인 오리 10만 마리가 3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정말 막을 수 있을지 앞으로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